제 유튜브에 보면 재생 목록 중에 짠순이 다이어리라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짠순인데 일단 직업이 배우이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옛날부터 좀 짠순이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짠순이가 사는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찾아가기 전에 찍으려고 이걸 오늘 할 거고요. 마리슬 TV. 일단 저는 집에서 나갈 때 안 쓰는 전기코드 다 뽑고 나가요. 전기코드를 뽑고 나가는 게 여러분 제가 짠순이라서도 있지만 저희 이제 에너지 자원을 아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 환경 이제 생각해야 되잖아요. 국가에서 에코포인트제, 탄소포인트제라는 걸 해요. 제가 알기로 탄소포인트는 경기도나 지방권에서 사용하는 그걸로 알고 있고 서울은 에코포인트일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가입해가지고 보니 상하수도 번호, 전기번호, 가스, 고객번호가 있을까요? 그걸 등록을 해놓으면 그걸 아껴 쓴 것만큼 돈을 돌려줘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혼자 자취하시거나 자기가 좀 전기랑 가스를 아껴 쓰신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 안 하면 안 받는 돈이지만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니까 여러분 그거 한번 알아보시기 바래요. 자세한 건 저도 몰라요. 왜냐면 저도 얼마 전에 안 정보거든요. 네, 코드를 안 쓰는 거는 다 뽑아놓고 살아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 이 방에는 제가 지금 안 쓰잖아요. 쓰는 공간에만 불 켜놓고 살고 집에 있는 불을 다 켜놓고 살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안 쓰는 공간은 불을 끄고 있고요. 이렇게 쓰는 공간만 불을 켜고 저기도 보시면 이렇게 다 뽑아놓고 살아요. 그래서 쓰는 것만 딱 꽂아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도 코드, 전자레인지, 커피포트 다 뽑아놓고 삽니다. 그래서 쓸 때만 이렇게 꽂는데 처음에는 이게 둘 다 시커먼 색이라서 뭐가 그건지 모르니까 자꾸 이거 꽂았다 다시 이거 꽂고 하는 게 너무 번거롭고 그래서 원래 여기에 포트랑 전자레인지 이게 스티커를 붙여놨었거든요. 근데 지금 떨어졌어요. 이제는 제가 이걸 구분할 수 있게 돼서 다시 안 붙였거든요. 이거 굵은 게 전자레인지 선, 얇은 게 포트 선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놔보시면 안 쓰는 걸 이렇게 다 뽑아놓고 살고 있어요. 그리톡을 무슨 행사인가 뭘 갖다 제가 받은 게 있는데 저는 그리톡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그리톡 일단 받았으니까 집에 놔뒀겠죠. 제가 보통 써도 이쁜 거를 쓰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행사 이름 박혀있고 막 이런 거여서 이거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하고 그냥 서랍에 넣어놨었던 게 있어요. 이 서랍장을 되게 오래 썼거든요, 여러분? 이게 박살이 난 거예요, 손잡이가. 봐봐요. 여기 이렇게 다른 거 보면 보이죠? 근데 원래 손잡이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꺼내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거를 열다가 이게 박살이 난 거예요. 이거 안 열린다고 이 서랍장을 버리자니 너무 아까워서 이걸 이렇게 손잡이로 대신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거를 이 집에 와서 2년 더 쓰고 있다는 점. 손잡이 같은 거 필요하신 분 있으면 이렇게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꿀팁. 오, 짱짱짱. 그리고 저는 여러분 낮에 집에 불을 잘 안 켜고 살아요. 책상이 여기 있어서 여기서 보통 편집 작업을 해요. 노트북을 놓고 거실이 낮에는 여기 햇빛이 엄청 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컴퓨터를 갖고 나와서 여기 앉아서 작업을 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화장대를 일부러 여기에 배치를 했어요. 낮에는 굳이 여기 불을 켜지 않아도 여기에 빛이 들어와서 굳이 여기 앉아서 화장할 때 불을 켜지 않더라도 밝거든요. 그래서 화장대를 일부러 여기에 배치했다. 제가 화장을 할 때 보통 이제 눈 이거 화장 수정할 때 이 손방망이 부분에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여기도 쓸 수가 있잖아.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너무 짠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많이 그렇게 사용할걸? 이렇게 물로 지져가지고 저 담배 안 펴요. 물로 지져서 속눈썹 올릴 때 사용해요. 약간 화장팁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그냥 올리면 잘 안 올라가고요. 이렇게 했지? 그 다음에 이렇게 돌돌 말아 올려, 면봉을. 면봉에 열을 가해서 고데기처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적코진 또 새로 사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쓰던 거를 재활용하겠다 해서 여기와 여기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스위치가 한 번에 있는 거는 내 집이고 계속 생활을 하는 집이지만 저는 잘 까먹어서 그런지 저불이었나 계속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불 켰다 껄 때 확인하고 계속 이게 껐다 켰다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에 이렇게 무슨 등이지 하면 그냥 글씨 보고 바로 한 번만 키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든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여기도 베란다랑 옷방에 이렇게 적어놓은 거 보이죠? 스위치에 이렇게 글씨를 적어놓으면 안 헷갈리고 한 방에 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전기를 아끼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점.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튜브형은 여러분들 무조건 잘라 쓰지 않아요? 그때 동생들이 와가지고 자기 엄마 말고 이렇게 쓰는 사람 처음 봤다는데 아니 나는 그 말이 좀 충격이었어. 난 무조건 튜브형은 다 잘라 쓰거든요? 이런 통은
튜브는 헹궈서 쓰든 하지만은 이런 튜브형은 무조건 잘라서 씁니다. 그리고 이거 잘랐을 때 이거 위에를 버리면은 묻어요 안에. 이걸 예를 들어서 잘랐다고 쳐봐. 그럼 여기 자르고 나서 쓰고 이렇게 뚜껑을 덮으면 점점 여기 부분을 다 쓸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자르고 뚜껑만 계속 덮는 거야. 그래서 이걸 처음 잘랐을 땐 이렇게 했다가 쓸수록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근데 진짜 여러분 튜브형은 자르면 최소 10번은 쓸 수 있거든요. 치약도 마찬가지. 아 수도꼭지랑 물대청소. 여러분 이거는 약간 들으면 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청소기가 저도 말하면서 민망하긴 한데 청소기가 앞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거를 키면 이렇게 앞에 불이 들어오거든요. 이거를 생각하고 이 청소기를 산 건 아닌데 근데 제가 이걸 쓰다가 이거 나 같은 짠순이한테 좋겠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제가 집에 늦게 들어왔었는데 청소를 해야겠어? 물론 너무 늦은 시간에 돌리는 거는 이제 이웃집에 피해가 가지만 보통은 이렇게 불을 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불이 들어와서 좋은 게 불을 켜지 않아도 이게 오히려 어두운 데서 앞에 불이 켜지면 먼지가 겁나 잘 보여요, 여러분. 먼지가 더 잘 보인다고, 이 불빛 때문에. 만약에 그냥 일반 청소기면 먼지가 어디 있는지 봐야 되니 불을 안 켜고 그냥 온 구석구석을 청소를 할 수가 제가 그 정도 전기세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기 되게 전기세 아끼기 좋은 청소기네 이 생각을 내 얘기지만 좀 굉장히 민망하네. 무서워. 여러분 제가 혼자 사니까 이런데 만약에 누가 같이 살면 제가 혹시나 따라다니면서 콘센트 왜 안 뽑아? 막 이렇게 하진 않아요. 남한테 강요하진 않고 룸메랑 살 때도 그렇게 안 했어요. 마리솔 TV.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2년마다 이사를 하고 있는데요. 자취를 하다 보니 요리는 안 하지만 그래도 뭘 먹을 걸 사기는 살 거 아니야. 그래서 마트 가면 포인트 적립을 하죠. 반찬 체인 가게가 있어요. 반찬집 포인트랑 마트 포인트를 1인 가구다 보니 엄청나게 사지 않는 이상 포인트가 늦게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다 이랬던 것 같아요. 2년 동안 모인 포인트가 그래봤자 만 원도 안 돼요. 제가 다음 주에 이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장 보러 가는 날, 마지막으로 반찬 가게 가는 날 포인트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다 쓸 수 있잖아요. 만약에 중간중간 깨작깨작 쓰면 뭐 또 일하다가 이사 가기 전에 한 번 더 갔어. 그럼 그 쓴 거는 또 적립되는 그건 못 쓰는 거잖아, 포인트를.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가는 날 포인트를 다 써버린다. 이사 가기 전에 가게가 문을 닫으면 아니 이건 팁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는 거 중에 하나라고요, 여러분. 저처럼까지 할 그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제 채널 구독자분들은 대우 지망생도 있고 서울 상경에서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을 수 있으니 그냥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짠순이 자취생이 생활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마리솔 TV.